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도브데이즈의 프로듀서 정민입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가득 찾아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도브데이즈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관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관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화입니다. 네, 작년에는 국외의 영웅으로 오늘은 도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영화가 좋으셨다면 뭐 앞에 보시다시피 이미지와 리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SNS에 이런 숙박권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꼭 좀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나 따뜻한 영화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영화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그데이즈에서 정화 역할을 맡은 배우 김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도그데이즈 보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2월 10일 극장에서 이제 개봉해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역할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네, 추운 겨울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귀여운 강아지들로 안무 정화랑 따뜻한 이야기로 마음까지 힐링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발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간절함이 느껴지네. 네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네 이제 오늘 첫 시사회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저희도 되게 좋습니다. 저희도 되게 추울 때 오늘만큼 추울 때 촬영을 했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 앞에 영화가 나오게 됐는데 아마 푸짐하시면은 조금은 따뜻해짐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튼 진짜 간절하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마음입니다. 좋으면은 좋게 보셨으면은 주위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새벽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